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 나온 5.4인치 아이폰 미니 모델은 정말 작고 가볍습니다. 다소 차지 않다 보니 2022년부터는 완전 반대 크기인 6.7인치 플러스 모델로 대체되었는데, 2021년에 나온 아이폰 13 미니는 여전히 유니크한 매력을 가진 스마트폰입니다. 이 작은 아이폰 13 미니가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된 2023년 가을에도 쓸만한 제품일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로 64.2mm, 세로 131.5mm인 아이폰 13 미니는 두 손과 함께 봐도 아담하다는 게 느껴지는데, 크기 가늠을 위해서 신용카드 한 장을 옆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6.1인치 아이폰 일반과 프로 모델, 6.7인치 플러스와 프로 맥스 모델 양옆에 깔아보면 아이폰 13 미니가 왜 미니인지 알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가 핵심적인 특징이니까 갤럭시 폰과도 비교를 합니다. 접은 상태의 지플립 5와 지폴드 5를 양옆에 두고 보기도 하고, 지플립5와 지폴드5를 펼쳐서 보면 아이폰 13 미니가 참 작은 스마트폰입니다. 갤럭시 S 시리즈 중 작은 크기인 S22와 S23를 옆에 둔 모습까지 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40g의 무게를 가진 아이폰 13 미니는 작은 만큼 가볍습니다. 200g이 넘는 스마트폰이 즐비한 시대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할 때 손목에 주는 부담이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가볍고 쾌적해요. 그래서 들고 다닐 때 정말 편하고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다닐 때도 정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마디로 휴대성 하나만큼은 최고입니다. 아이폰 13 미니의 장점은 첫째도 휴대성, 둘째도 휴대성, 셋째도 휴대성이라고 해도 반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휴대성 말고는 장점이 없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이라는 특징 하나만 보고 샀을 때 지나치게 부족하거나 불편함을 주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시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제품이니까요. 가장 먼저 체크할 부분은 퍼포먼스입니다. 4코어 GPU에 A15 바이오닉 AP를 탑재한 아이폰 13 미니의 성능은 제법 쓸만합니다. CPU의 성능을 확인하는 Geekbench 6와 G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3D 화학 점수를 2022년과 2023년에 나온 스마트폰들과 비교하면서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의외로 비빌 만한 구석도 있습니다. 점수를 하나씩 자세히 보면 Geekbench 6는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점수 모두 A16 바이오닉이나 A17 프로를 탑재한 아이폰에는 밀리지만 스냅드래곤 8 젠2를 탑재한 갤럭시 S23와 비교하면 멀티코어는 비슷하고 싱글코어는 앞섭니다. 3D마크 점수는 와일드라이브 익스트림과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나타낸 솔라베이 점수 모두 스냅드래곤 8 젠1의 갤럭시 S22와 비슷합니다. CPU보다는 GPU 성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발열 관리를 위한 스로틀링이 걸려서 성능 제한이 되었을 때는 성능 격차가 줄어듭니다. A15 바이오닉 AP의 성능 유지 안정성이 더 높기 때문인데, 스로틀링 전후 3D마크 와일드라이브 익스트림 점수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간의 발열도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정리를 하면 최신 스마트폰에 비해서 최고 성능은 떨어지지만 여전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열 관리와 성능 유지 안정성까지 더해서 생각하면 2023년도에도 여전히 괜찮은 스마트폰입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19.5대구 화면 비에 1080x2340 해상도를 지원하는 5.4인치 OLED를 탑재했고, 주사율은 60Hz입니다. 디스플레이의 기본 품질은 영상을 보고 웹서핑을 하는 등 스마트폰을 사용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화면 밝기도 일반적인 환경에서 최고 842.1L로 사용하는 데 충분합니다. 품질보다는 5.4인치라는 크기가 걸림돌이죠. 아이폰 13 미니 하나만 보고 있으면 이 정도면 볼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6.1인치와 6.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함께 보면 확실히 작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존의 6인치대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면 분명히 작다고 느낄 겁니다. 스마트폰을 돌려서 가로 형상을 화면 꽉 채워서 보는 것도 6.7인치는 물론이고 6.1인치와 비교 시에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휴대성과 상충되는 부분이라서 둘다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작다 보니까 손가락이 날씬한 분들은 괜찮은데 굵은 분들은 타이핑 시 오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은근히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화면 크기가 중요한 영상 등의 콘텐츠 소비를 많이 하거나 손가락이 굵은 편인데 타이핑을 많이 하는 편이라면 아이폰 13 미니의 휴대성만 보고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요소는 60Hz 주사율입니다. 2023년에 출시한 아이폰 15 일반 모델에도 120Hz가 아니라 60Hz가 들어갔으니까 60Hz 주사율은 더 이상 까지는 않겠습니다. 아이폰 13 미니는 퍼포먼스가 은근히 괜찮고
디스플레이도 크기의 문제지 품질은 괜찮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동시대 나온 프로모델보다 성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망원 카메라의 부재까지 더해서 조금 부족합니다. 물론 촬영한 사진을 보면 다른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비해서 아쉽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구려서 사용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메인 광각으로 촬영한 사진들의 결과물은 제법 쓸만하고 초광각으로 촬영한 사진도 쓸만한 수준은 됩니다. 이어서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품질이 좋은 편은 아닌데 스마트폰 정도의 작은 화면에서는 그럭저럭 쓸만하게 보입니다. 영상은 사진보다는 만족감이 조금 더 올라가는 요소로 걸으면서 촬영을 해도 볼만하고 시네마틱 모드를 사용해 초점이 바뀌는 영상을 촬영해도 괜찮습니다. 전면 카메라로 걸으면서 촬영한 영상도 쓸만해요. 아이폰 13 미니의 카메라는 최상급 제품들과 비교해서 사진의 품질이 한 단계 낮은 정도라면 영상은 0.5단계 낮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선택할 때 카메라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아이폰 13 미니는 걸러야 합니다. 아이폰 13 미니는 배터리 용량이 2406mAh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용시간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마련인데 배터리 테스트 결과를 보면 용량이 매우 적은 것에 비해서는 사용시간이 많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용 효율이 워낙 훌륭해서 물리적으로 부족한 용량을 어느 정도는 커버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는 다른 스마트폰들보다는 조금 더 자주 충전해야 하니까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다음, 스테레오 스피커는 훌륭하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아서 평범합니다. 소리의 선명도나 저음부터 고음까지의 밸런스는 기본은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음악을 듣다 보면 울림이 없어야 되는 순간에도 약간의 울림이 느껴지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2023년에 iOS 17이 2018년에 출시된 모델까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 iOS 16이 2017년 모델까지 지원했었으니까 2021년에 출시된 아이폰 13 미니는 앞으로 3년 정도는 OS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 전 모델이지만 OS 업데이트 지원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죠. 아이폰 13 미니는 4기가 램을 탑재하고 저장 용량은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 세 가지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사용을 하면서 램이 4기가라서 딱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없는데 함께 나온 아이폰 13 프로 모델과 1년 뒤에 나온 아이폰 14 일반 모델이 6기가 램인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 밖에 IP68 방수 방진이 되고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0, UWB를 지원합니다. 아이폰 14부터 플러스 모델이 생기면서 마지막 미니 모델이 된 아이폰 13 미니가 아이폰 15가 출시된 2023년 가을에도 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출시된 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퍼포먼스가 2023년 기준으로도 우수하고 좋은 휴대성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을 정도로 매우 훌륭합니다. 다른 요소들이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작고 가벼운 아이폰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본인의 체형을 고려해서 디스플레이 크기나 조금 아쉬운 카메라 등은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합니다. 결국 극강의 휴대성이라는 가치를 얼마나 높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요소들이 줄수 있는 불편함을 감수하느냐 마느냐를 정하는 거죠. 아마도 감수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휴대성만 생각하고 나머지를 감수한다고 해도 잘못된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성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